1번에 양우현, 2번에 이현준, 3번에 김동진 지명타자, 4번에 김재혁, 5번에 김태훈, 6번에 강한울, 1번에 최정훈, 2번에 오영수, 3번에 서준교, 4번에 김범준, 5번에 한재환, 6번에 한석현. 오늘 데뷔 첫 선발 등판을 갖게 되는 김휘건 선수인데요. 변아웃 타격, 파운볼, 백핸드 캐치, 그리고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16타점 기록하고 있는 이현준 2번 타자. 스윙 스트라이크 원 앤 투 카운트. 스윙 스트라이크 두 타자 연속 삼진. 이렇게 3자 범퇴로 자신의 데뷔 첫 선발 등판을 출발하고 있는 김휘건입니다. 삼성라이온즈 선발 투수 이호성 선수가 됐습니다. 김휘건 선수는 조금 더 파워풀한 느낌이고. 예. 아, 스윙 삼진 아웃. 한재환을 삼진 처리하고 있는 이호성입니다. 이게 또 현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럭키 스트라이크! 2사 이후에 다시 한번 볼넷 허용했습니다만 이호성이 실점 없이 2회 말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타자는 사인을 보내줬거든요. 높은 공에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스윙 삼진 아웃! 앞선 이닝부터 세 타자 연속 탈삼진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희건.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스윙 삼진 아웃입니다. KKK! 김희건이 KKK로 3회 초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라인 안쪽에 펴버립니다. 이타구의 양우현이 2루까지 2루 돌았습니다. 그리고 2루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선두 타자 2루타, 삼성 라이온즈의 첫 안타. 다섯 개 이현준 2번 타자입니다. 오늘 첫 타석은 삼진. 때렸습니다. 왼쪽 깊숙한 곳으로 갑니다. 타구 담장 넣었습니다. 이현준의 선제 투런퍼. 자신의 시즌 두 번째 홈런으로 팀에게 선취점을 안기고 있는 이현준입니다. 스코어 2대 0, 삼성 라이온즈가 0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높게 떴습니다. 애매한 타구, 야수들이 모입니다. 유격수 잡았어요. 이현준의 좋은 수비, 좋은 타격 이후에 좋은 수비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현준입니다. 빠른 공과 느린 공을 적절하게 잘 섞는다면 어스윙 나다우스 상황 1루에서 아웃카운트 채워집니다. 투아웃. 스윙 스트라이크 두 타자 연속 삼진. 3자 범퇴 이닝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호성. 이렇게 4회 말 NC 공격 득점 없이 마무리됩니다. 때렸습니다. 3점을 빠져나갑니다. 이닝의 선두 타자 신용석이 안타. 강하게 때렸고 다시 한번 왼쪽에 안타입니다. 두 타자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무사주자 1루와 1루의 득점 기회. 파워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변화구를 때렸습니다.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자 홈런 그리고 공천 주자까지 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루, 1루에서 1루 스타그. 서준교의 동점 2타점 적시타. 그러나 1루를 향하던 서준교가 아웃이 되면서 이렇게 2대2 동점으로 5회 말 NC의 공격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현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영도 앞선 두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었던 김재혁.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예. 높은 공을 때렸고 왼쪽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뒤로 물러납니다. 타구 담장 쭉 담장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균형을 무너뜨리는 쪽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김재혁의 투런퍼. 다시 두 점을 앞서가기 시작하는 삼성 라이온즈. 스코어 4대2. 유리한 카운트를 잘 만들었지만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도. 쪽을 때렸고 우익수와 라인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김태훈의 타구. 이 타구에 김태훈이 2루까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밀어보냈습니다. 왼쪽 좌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2루 주자 김태훈이 3루를 덜었어요. 홈으로 홈도 홈으로 홈에서 홈이 뒤로 빠져요. 그러면서 홈에서 세이프.
무한점을 달아난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스코어 5대 2. 이제는 석점차. 다섯의 공민규 8번 타자 오늘 삼진과 뜬공 기록했습니다. 2타수 무안타. 더 올렸습니다. 오른쪽 깊숙한 곳으로 갑니다. 위스트 히러 타구 담장. 담장 훌쩍 넘습니다. 공민규의 솔로퍼. 오늘 삼성의 세 번째 홈런포. 또 한 점을 달아난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스코어 6대 2. 최우석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동인천 중 비봉고를 나와서 바깥쪽 볼이 됐습니다. 볼넷. 2사 이후에 만루의 찬스를 잡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는 직전 타석에서 홈런 기록했었던 공민규 8번 타자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높은 공을 때렸어요. 1루 옆에 빠져나갑니다. 3자 홈으로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공민규의 2타점 적시타.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이제 스코어는 8대 2. 삼성의 마운드가 양현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빈바스 타구 양동근 백핸드 캐치 실패. 1사 이후에 주자가 출루하는 NC 다이노스. 강에 때렸습니다. 3루수 옆을 뚫어냈습니다. 이타구의 서준교가 2루 통과 3루까지 들어갑니다. 삼성 라이온즈 네 번째 투수 최성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걸어 올렸습니다. 왼쪽 깊숙한 곳으로 갑니다. 좌익수 2루 담장 하란을 직접 때립니다. 3루자 홈으로 그리고 1루 주자까지 3루를 돌았어요. 홈으로 들어옵니다. 대타 송승환의 2타점 적시 1루타. 오늘 4타수 무안타 기록하고 있는 오영수고요.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센터 쪽 높게 따갑니다. 중견수가 뒤로 갑니다. 타고 담장 쪽. 담장. 넣었습니다. 오영수의 토론 홈런.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 오영수 선수가 홈런포를 가동합니다. 두 점을 따라붙고 있는 NC 스코어 11대 6. 퍼 올린 타구 높게 떴습니다. 유격수 양동근 이동하면서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경기 끝. 최종 스코어 11대 6.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를 가져갑니다.